계세요. 말씀 좀 물을게요. 여기가 싱크대 막힌 집이에요? 여기요? 여기 맞죠? 아니, 여기는 101호인데 여기는 103호라고 해서 맞나? 알겠습니다. 예. 싱크대 쓰면 일로 올라온다? 저 욕실은 괜찮고? 저기가 선이 끊겼어요. 예, 저기서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막혀가지고 안 내려가. 저기 물이 많이 쓰면 안 되나? 욕실은 괜찮고 욕실도 좀 심어서 욕실도 일로 와요? 아닙니다. 욕실은 일로 안 오고 헤헤 그래? 배관이 큰데 이렇게 안 내려간다고? 잠깐 그게요 그 물이 가장 고정도 차 있어요 차 있어요? 그럼 트랩이 있나 본데 그럼 트랩이 있나 보네 냄새 차단 트랩이 있나 봐요, 배가 부족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막힌 게 아닌 것 같은데? 지하가 여기 하나잖아요. 락스 치셨어요? 락스 냄새가 좀 나네? 해보면 빛나서 아하 사하시는데 내가 좀 전혀 할까봐 아니 그런 거 아니 전혀 도움 안 되는데 아니 전혀 도움 안 돼요 예 평상시에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 배관은 큰 배관이 막힌 거고 아까 전화상으로는 싱크대 그 주방이 막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거는 보시면 기름으로 꽉 차 있어요 배관 예. 양 엄청 나요 그동안 쓰신 거 여기서 다 막혀 있는 거고 작업 양이 많아요 바로 뚫릴지도 안 뚫릴지도 모르겠고 3.8m 나 찍어봐야겠다 이거 제가 봤을 땐 메인 작업에 대해 이거 메인이 막힌 거예요. 건물 내부에 있는 가지간이 막힌 게 아니잖아요. 좀 메인이 막혔어요. 메인이 내식에 넣어보면 지금 기름으로 차도 막혔다고. 배관도 지금 뭐냐면 지금 싱크대에서 쓰는 그 조그만한 관이 막힌 게 아니라 다 모여 통합 관이 막혔잖아요. 저거는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맨홀 있을 거예요. 여기 통한 맨홀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예, 네, 이거 위에 하수구예요? 나간 지금 막힌 게 단순히 건물에서 막힌 게 아니에요. 그 나가면서 이제 큰 배관이 막힌 거예요. 예. 네. 지금 막힌 데가 막힌 지점 제가 진입이 안 되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거든요. 지금 카메라가 여기서부터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건데
저희가 뭐 뚫으면 뚫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견적이 많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지금 저 관이랑 이걸 같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지금 막힌 데가 여기에요. 이거를 가 여기가 막혔어요. 이거 뭐야? 수도고. 이거 하수도. 경화조고. 이건가? 글 빠진다고요? 글이 빠지니까. 1층.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저거랑 따로 두 개가 배관 두 개가 간다. 예, 따로, 이 얘기죠? 따로 지나가. 아, 그러면은 예. 따로 가면은 따로 가는 거라면 이제 고객님 댁만 뚫으면 돼요. 예. 저기서 뚫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견적은 싱크대 배관에서 건물 내부에 있는 가지관에서 막힌 금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면은 가까운 업체 부르셔도 되고. 예. 아니요, 예. 하셔야지. 예. 아니, 근데 어디를 뜯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쪽에서 넣어볼 거예요. 넣어서 만약에 안 되면 거꾸로 빼야 돼요. 거꾸로? 예, 거꾸로. 근데 지금 아까 내시경 보셨다시피 지금 기름이 잔뜩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 기름이 아니라 그거하고. 예. 아니, 일단은 그 내시경상에 있는 건 기름이에요. 예. 다 기름이고. 같이 엉켰을 거예요. 왜냐면. 예. 그 외벽이 지금 금이 가가지고 비가 오면은 네. 그 흙이 막 시원장 아 그러니까는 그 아까 거기 그 배수구로 흙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와 흙이 진흙탕 흙물이 거의 섞여가지고 야 그러면 거꾸로 잠깐만요. 아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아 그러면 엄청난데? 예예 예. 아니 사장님 저 죄송한데 지금 작업 중이신데 뭐 물어보실 거예요? 예. 예. 지금 저기서부터 아예 진입이 안 될 정도면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예. 혹시 뚜뚜 예. 아니 야 이게 천이네 그냥? 예. 들어가서 후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저쪽에서 아, 나 뭔 얘기인지 알아. 이거 그냥 이거 저 복개도로네? 예, 예, 복개천이에요, 복개천. 예, 복개천이에요. 예. 일로 들어가고 확인을 하더라고. 일단은 그럼 거꾸로 뚫어볼게요. 예. 일단 쉽게 뚫어질 것 같진 않은데, 한번 쉽게 뚫어지면 좋겠지만. 예, 지금, 아니, 배관이 큰 데다가 큰 게 저렇게 그렇게 막힐 정도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예. 왜냐면 작은 배관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기름이 만약에. 그냥 뻥 나가버리는 거죠? 기름은 이제 아 기름 안 흘러요. 기름은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다 기름이 이게 기름이에요. 트립도 없는데 항상 물이 그렇게 차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물이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 네, 저는 아까 물이 차 있다고 해서 트립 없어요. 트립 없으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죠. 트립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이거. 아 그래요? 예, 트립 있으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배관에. 배관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10년을 넘게 썼어요, 이렇게. 아, 그러셨어요? 네. 아우. 그래서 내가 항상 지혜라 조심을 하고 살아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이제 한꺼번에 버리면 이제 올라온다고요? 그죠? 네, 안 내려가고? 예, 주세요. 올라온 건 아니고 잘 안 내려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물틴 틀어놓으세요. 네. 낙스 엄청 튀셨네. 낙스 냄새가 그냥. 어허. 그리고 이런 데는 청수액 쓰시면 안 돼.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안 흘러가는 데는 더 안 좋아요.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예. 예, 오히려 쓰지 마세요. 하수구 냄새가 자꾸 나니까. 그렇죠. 날 수밖에 없지. 원래는 이어져 있는 배관인데 일부러 끊은 것 같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왜 자주 막혔던 것 같아. 물좀 꺼주세요, 잠깐만요. 아니, 괜찮아요. 이게 물 나가는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딱 물 나가는 지점이 막힌 지점이거든요.
아, 막힌 지점이 상당하네. 네? 아니죠. 막힌 지점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막히진 않았을 거예요. 네. 좀만 세게. 틀어놓으세요. 잠깐 꺼보세요. 뭐가 있어? 뭐 있는데 밑에? 꺾이는 부분에서 잠깐만요. 야, 쉽게 될 것 같진 않네. 저번에, 네. 몇 달 전에요. 네. 이 하수구 물을 정기컵으로 다 퍼내고, 네. 그때도 물이 이렇게 잘 안 내려가지고, 네. 다 퍼내고, 네. 손을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네. 그랬더니만은 제 팔 끝부분 네. 거에 꺾이는 네.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가 아주 네. 기름이 네. 돌처럼 거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쪽가리 같은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거를 쑤셔가지고 그것도 막 몇 덩어리를 파냈거든요. 잠깐만요. 아마 그 꺾이는 부분에가 아주 그 돌덩이처럼 막 그렇게 막 몇십 년을 그렇게 조금만 써가지고 그렇게 돼있나 보더라고요. 이게 꺾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꺾인 데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 지나가 한참 지나갔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이게 이미 죽이 돼 있기 때문에. 내려가.
한참 내려가. 아까보다 많이 들어갔네.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네. 시커멓네. 잠깐만요. 차 있으면 안 돼요. 어? 엘보 맞는데? 엘보 맞네. 그 끝부분에 뭐가 있지 않아요? 거기는 다 빠져나갔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 기름 봐라, 씨. 엘보네, 엘보. 그냥 엘보네. 자, 일단은, 들어가는 데까지 넣고, 들어보세요. 와, 따 엄청나네. 이거 박스 깔고 무릎. 아, 예, 아, 가, 감사합니다. 예. 예. 와, 물 틀으셨죠? 예. 팍 들어 빨리 팍 들어 빨리 팍 들어 아, 팍 들어 빨리 팍 지금 싸게 틀어졌죠? 뚫렸어요? 예, 뚫렸어요. 아이고. 엄청 막힌 데가 한참 기네. 이거 거의 아. 이게 20m짜리인데. 네? 문을 확 틀어놨어요. 틀어놨어요. 뚫렸어요. 저번에 그 드라이버로 쑤신 데까지만 뚫히고 더 뚫힐 수도 있어요. 지금 막힌 구간이 거의 20m 다 가서 막혔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뚫었거든요. 드라이버가 이렇게 뚫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벌려서 뜯는 거. 아, 그런 거는 구멍밖에 안 나요. 예, 네, 그걸로 해가지고. 안 돼, 안 돼. 한 20m 가까이 들어갔어. 예, 네, 그것도 구멍밖에 안 나. 예, 네, 달아주세요. 예.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문은 아직도 보이죠? 아니, 거의 다 밑에까지 다 빠졌어요. 아, 그래요? 예, 여기는 기울기가 안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아... 그러니까, 항상 보니까 요 앞에서 기름 잘 막히는 거야. 아... 예,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따가 관리하는 팁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 왜냐면 물을 쪼쪼쪼 흘리잖아요? 네. 쪼쪼쪼밖에 안 내려가. 네. 근데 물을 담아가지고 아예 한꺼번에 버려줘야 돼. 아... 그래야 기름이 한번 싹 내려가요. 예. 같은 물의 양이라도 완전 틀려요. 예. 그렇게 쫄쫄 내려가니까 그게 예. 벽에 달라붙어가지고 예, 그럼요. 되는구나. 예, 기름을 이렇게 정화, 그러니까 기름이 벽 안에 멈추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돼. 아... 쌓이지 않게. 1년 있으면 집 부시니까. 아, 그래. 1년 버티면. 1년, 예. 아, 여기 재개발 들어가네? 예. 아, 그래? 예, 알겠어요. 내년도 다 지금. 예, 금산도 지금 시골에도 아파트 2평형 많이 짓더라고요. 금산에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짓냐, 예. 왜냐면 이제 위에는 포화 상태잖아요. 이제 지방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쫙쫙 나가는. 예. 보세요. 한참 뚫어야 돼, 또. 바로 이제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여기서 이제 오면서 또 돌리고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물 밀어줘야 돼. 이게 한참 가요. 이 개 배관이 기니까. 예. 사장님 전화번호를 갈게요. 네, 그분이 저의 전화번호 알려줬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전문가님한테. 왜? 네. 아무나 저는 아무나 부른다 안 가요. 그분도 아마 저를 믿으니까 전화번호 알려준 거예요. 예. 네. 야, 세상에 배관이 이럴 수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어떻게 배관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 제가 이따 설명해줄게. 야, 씨, 맞네. 내가 예상대로 딱 거기가 아까 이상하다 했어. 예, 씨, 어차피 뚫었고 체형적으로. 물이 왜 고였는지를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 배관이 뭐 지나가지 됐는데. 뭐 같이 돼 있어, 뭐 같이. 그 윗집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 아니야, 상관없어. 그러니까 관은 다른데. 아니,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일부러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고, 집안이 침하돼서 건물이 땅이 주저앉아서 그런 건지,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럴 것 같아요. 잠깐만, 이용 구간 쳐다보고, 여기는 문제 없고. 건물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니까. 지금 건물이 주저앉고 있어. 위험한 거야 지금. 주저앉으려면 확 주저앉아 버려야지. 주저앉으려면 왜 그래? 아니 맞나? 아니. 아니 금방 저기 나가야 되는데 이 끝에 사야지. 그게 말이야. 맞냐?
여기 한번 찍어보고 올게요. 오케이. 또 배관이 이렇게 들어갔냐? 좋네. 뭐 오는데 한참 걸릴 거예요. 빠지네. 예. 잘 빠질 거예요. 예. 잘 빠지고. 자, 보시면 어머, 잘 빠진다. 잘 빠지죠?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대신에 이제 거꾸로 오다가 막힌 데 구간 알려드릴게. 거기서 왜 막히는지, 제가 왜 저거를 담아서 왜 버리라고 하는지 알려드릴게. 꽤 괜찮아. 물 잘 내려가. 잘 빠져. 이제 뚫렸으니까 다 잘 빠져. 근데, 자, 이제 시작할 거야, 이제. 여기부터 물이 차 있죠? 예, 차 있죠? 또 다 뚫었어요. 자, 차 있죠? 이거는 이제 부유물 그냥 아까 갈아낸 거. 네. 자, 안 흘러가죠. 그러네. 가만히 있죠. 네. 이게 왜냐면 배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처져 있잖아요. 어. 이 각도를 보면 알아요. 처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흘려서는 안 내려가. 이렇게 흘려서는 그냥 위에만 나간다고. 예. 네. 근데 예를 들어 이거 담아서 한꺼번에 계속 쌓이겠구나. 그렇지. 여기에서 계속 막혔던 거예요. 보시면 여기를 다 가려낸 거지. 기름 아까 막 카메라 아까 뿌했잖아요. 빨갛게. 네. 근데 이 구간이 또 짧은 것도 아니고 길어. 이 구간이 들어가자마자 배관이 아래로 쑥 쳐져. 이게 경사도가 쭉 내려가. 예. 배관이 엘보로 가자마자 쭉 내려가. 얘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자, 물을 버려볼게요. 이렇게 버려줘야 돼. 이렇게 버려줘야 돼. 그래야 휩쓸고 나간다고. 나간다고. 예, 한꺼번에. 아니야, 이거는 그냥 가라는 부유물. 이제 끈덕끈덕한 거 다 제거가 됐어요. 이거는 진짜 물을 계속 떼게 내려보내지 않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예, 이거는 이제, 뭐야, 기름이 붓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니면은, 씌워날 때마다, 근데 여기는 안 돼. 담아서 버려줘야 돼. 이렇게 호수 꽂아갖고 관리하는 것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예, 하루에 두 번씩. 두 번씩? 예. 전에는 뚫었어도 배관이 이만큼 있으면 기름을 다 못 걸리고 했잖아. 이거는 배관을 전체를 다 긁어요. 그래서 배관을 다, 기름 다 떨어낼 수가 있는데, 그 예전에 뚫었던 거는, 이 앞에만 가서 그냥 7~9명만 나. 그러면은 며칠 못 가고 또 막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관이 이제 다 뚫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막힌다 하더라도 시간이 이제 오랫동안 있어야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은 버티시는 건 문제 없다 제 얘기도 해요. 그렇게 관리하시면. 아, 이거 한 10년 쓰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 같은 때는 배관이 살짝 기반 때문에 내려앉으긴 앉은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일부러 이렇게 잡진 않거든요. 아니, 냄새 올라올까 봐 그랬어. 아니, 그랬으면 아예 트랩을 썼을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아예 피트랩으로 아, 꺾어지게 나가는 걸 썼지, 이렇게 완만하게 구도를 잡기는 힘들고, 제가 봤을 때 세월이 천천히 한 번에 주저앉지 않았고, 그러니까 천천히 지나면 거기가 힘을 받아가지고, 그 눌린 것 같아. 예. 거기가 아마 그냥 집안일지 아니면 거기 뼈대가 있는지 모르지. 예. 그래서 거기만 힘이 닿는 거지. 예. 그래서 배관이 이제 모양이 성질이 바뀐 거죠. 세월 때문에. 하고 여기.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 여기서 그런 거야 여기서. 예. 네. 그러니까 물이 여기는 잘 내려가. 그냥 그런 데는 잘 내려가. 비켜봐 나중에 하고. 왜 사모님한테 왜 그려? 잘 내려가구만. 그거 잘 내려가잖아. 여기서 안 내려, 여기서. 이거 안 빠져가지고. 예. 해서 잘 빠지네. 잘 빠져. 야, 봐. 예, 잠깐. 이거 한 번 버려보면 돼. 예, 잘 빠지네. 저기가 석회하고 머리카락 껴가지고.
깨끗하다나 이제. 이렇게 석회 껴가지고 내가 여기 사이에 석회 껴가지고 그래서 안 내렸던 거. 네. 짜장. 그래도 오늘. 아, 사장님, 제 장비 한번 구경시켜드릴까요? 아, 이리 오세요. 아, 아니요, 진짜 이거, 아, 왜냐면, 저는 자부심 있어요. 왜냐면, 이건 제가 다 만든 차예요.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는 차야. 예. 네. 아니, 근데 장비. 예. 네. 이걸 다, 저거 아까 안 돼서 이걸 뚫었어야 돼요. 예. 네. 이거 뚫, 그럼요. 이거 것만 해도 몇천만 원이에요. 이거, 이 노즐 것만 해도. 저는 이렇게 자부심 있는 사람이에요. 아, 하려면 저는 제대로 해요. 그럼요. 제가 못 듣는 하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겠네. 예. 네. 다 구조 변경된 차라서, 특수차로 다 등록된 차라서. 장비는 네. 전문가인지 네. 알지. 그러니까 뭐든지 전문가한테 해야 돼. 아니, 우리나라에 진짜 한 대밖에 없는 차. 아, 진짜 이렇게 쓰레기한 차는. 아, 이거 사장님 네. 소개할 때는. 진짜 사고, 네. 사고 안 나게 조심해서 잘 타야 되겠네, 차도. 아, 저 애, 정말 애주중지하면 탑니다, 저 진짜. 저 애주중지하면 타요. 예, 예. 근데 소개 좀 많이 해주세요. 네.